들으면 들을수록 킹받는 말. 그것은 가스라이팅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상대가 가스라이팅 할 때 쓰는 말을 하면 어버버 하셨죠? 내가 잘못 있는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문제 있는 건가? 가스라이팅 할 때 쓰는 말 자체가 상대를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몰아세우기 때문에 들으면 상당히 자존감이 낮아지고 위축됩니다. 자주 들으면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1대1로 듣는 가스라이팅도 문제지만 가스라이팅 하는 말을 듣는 순간의 두려움은 사람들이 날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입니다. 그러니 가스라이팅 하는 말에 스스로를 보호할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가 창으로 찌르고 있는데 방패가 없으면 그대로 찔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상대의 가스라이팅 하는 말에 하나하나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를 드릴게요. 이제부터 상대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한테 상처받지 마세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간. 오늘 배워볼 방어말은 나르시스트가 남을 상처 주려고 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너 피해의식 있는 것 같아. 네가 피해의식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피해의식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죽는 모습, 충격받은 얼굴입니다. 그 다음은 인정에 호소하는 말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 말은 상대가 당신을 더 공격할 빌미를 줍니다. 상대는 이렇게 말하겠죠. 다들 생각해서 이런 말 하는 거야. 그러면 당신은 이대로 조련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상대가 이게 다 네 피해의식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하면 피해의식이란 단어를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피해의식이란 단어는 말 그대로 피해를 당했을 때 느끼는 의식이죠.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피해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피해의식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해의식이란 단어에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면 상대에게 지는 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피해의식이란 단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피해의식이란 단어를 공격어로 쓰는 상대가 문제이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당연히 살면서 피해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피해를 받지 않는 인간이란 있을 수가 없고 피해의식이 없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해를 받았는데 피해를 받음으로써 당연히 생겨야 하는 의식이 없으면 그게 로봇이지 사람입니까? 그러니 당신은 피해의식이란 단어 자체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 살다 보면 사람이 피해를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피해의식이란 게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일이 나의 피해의식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왜냐면 상대가 피해의식이란 말을 쓴 이유는 당신의 길을 죽이려는 게 목적인데 당신이 길을 죽기는커녕 당신의 단점 앞에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 상대는 더 쓸 무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 당신에게 이게 다 네 피해의식 때문에 생긴 일이다 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반응하세요. 첫 번째, 그래도 이 말을 쓴 상대가 싫지는 않을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 그래, 사람이면 누구나 피해를 주고받으며 살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것에는 피해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
나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피의식이란 게 있을 수 있지. 그런데 내 피의식이랑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거니? 적당한 방어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가 조금 싫을 때, 피해를 받았으니까 피의식이 생기는 거지. 세 번째, 상대한테 제대로 짚고 넘어가고 싶을 때, 그래, 사람이면 누구나 피해를 주고받으며 살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것에는 피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 나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겐 피의식이 있을 수 있지. 살면서 이전에 피해받은 일이 있는데 피의식이 없으면 그게 로봇이지, 사람이니? 그런데 내 피의식이랑 이 일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좀 설명해 볼래? 이 말에 상대는 몹시 당황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상대가 너무 싫을 때. 그래, 사람이면 누구나 피해를 주고받으며 살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것에는 피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 나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피의식이 있을 수 있지. 살면서 이전에 피해받은 일이 있는데 피해의식이 없으면 그게 로봇이지, 사람이니? 그런데 내 피의식이랑 이 일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전혀 관련 없는 두 일을 엮는 너야말로 피해망상이 있는 게 아닐까? 이 말은 다시 안볼 손절의 사람에게 쓰세요. 이처럼 상대가 당신을 가스라이팅하는 목적은 당신의 기를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스라이팅에 당하지 않는 방법은 그 비난어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훈련법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